밥을 달려놓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안녕. 제가 요새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. 내가 매일매일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을까? 세 가지 써보기를 해봤거든요. 왠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. 오늘의 메이크업은요? 무슨 색을 할까요? 이름은 Soft인데요. 완전 울트라마린 너무 예뻐요. 완전 세고 막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진짜 많이 탄 것 같아요. 지난주에 권악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. 이마도 엄청 타고 일단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저를 사랑해주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물을 마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.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도 일단 목이 마르니까 물은 꼭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요가 매트를 쫙 펴요. 일단 딴 거부터 막 핸드폰 뭐 메일 이런 거 체크하기 시작하면 산만해져. 제가 되게 루틴을 정할 때 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끝을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, 요가, 명상을 해주는 게 진짜 제 전체 하루를 보내는데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요가 할 때 저는 음악도 틀어놓거든요. 그 메디테이션 음악이나 그 네이처 사운드 막 유튜브 찾아봐도 아마 있을 거예요. 확실히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는데 하는 것보다 약간 자연에 있는 걸 상상하면서 하면 더 잘 되기 때문에 뭔가 새소리도 좀 켜놓고 바닷가 소리 이런 거 켜놓고 하거든요. 그러면 좀 더 뭔가 릴렉스 되고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. 이게 눈을 부릅뜨면 별로 티가 안 나서 좀 더 크게 줄여보겠습니다.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랑 요가를 하면 진짜 좋은 게요. 몸이 아직 덜 깨있잖아요. 정신만 정신만 졸린 게 아니라 몸도 좀 덜 깼어. 요가를 해주면 그제서야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굉장히 어렸을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건강하게 먹고 활동량을 채우기입니다. 저번에 얘기해준 것처럼 무지개 식단 지켜서 열심히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채소들을 먹으려고 노력해주고 제가 고기 음식을 자주 안 올릴 뿐이지 항상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백질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. 특히 성장기 때는 알았죠? 건강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제가 또 운동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. 걸어 다니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주말에는 진짜 운동을 꼭 합니다. 근육 운동을 해요.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운동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조언 같은 걸 들은 적이 많았거든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을 생성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기본기를 쌓아놔야 된대요. 한 살이라도 어릴 때. 제 기준에 일주일에 3일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. 근데 저는 최소 2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제 두 번째 제 루틴이 신체적인 거에 대한 거였다면 마지막은 뭘까요?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정말 중요했듯이 끝나는 마지막 잠자기 직전의 루틴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루틴은 제가 한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제가 뭘 시작했냐면요. 자기 전 한 1시간 정도 스크린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. No iPhone, no iPad, no laptop. 절대 스크린 보지 않기. 근데 이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. 이게 그냥 막상 핸드폰 안 봐야지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. 근데 제가 대신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. 다시 자기 전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핸드폰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. 뭔가 갑자기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세 번째 루틴을 하면 뭐가 좋아졌냐면 잠을 진짜 푹 잘 수 있어요. 제가 원래도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거든요. 제가 불면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원래도 잠을 잘 자는데 핸드폰을 자기 전 한 1시간 정도를 안 보니까 더 잘 자. 완전 깊게 자고 아침에 알람도 없이 한 7시나 7시 반이면 그냥 깨요.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. 자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거를 제 무의식적인 자아를 되게 단련을 시키면서 자면 좋은데 핸드폰을 안 보면 그걸 하기가 훨씬 쉬워요. 오늘은 이 반짝이를 얹어보겠습니다. 파란 바르니까 파란색이 다시 지워졌어. 이제 아래 마스카라를 파란색으로 발라보겠습니다. 안 발라집니다. 너무 오래돼서 어떻나? 갑자기 궁금한데 여기 끝에 파란색 바르면 파란색 되나? 여러분은 지금 옆머리에 마스카라를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. 어, 티도 안 해? 아래 속눈썹에 파란색 마스카라가 안 됐지만 옆머리에다가 하는 걸로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해. 이제 립밤을 지우고 입술을 해주겠습니다. 미세한 반짝이가 있어요.
이런 찐득찐득한 걸 사봤습니다. 약간 죽은 개 같은데? 오늘은 아래 속눈썹을 붙여보려고요.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볼게요. 아무튼간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요, 자기 전에 스크린 안 보는 거를 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일기를 써보세요. 일기를 쓰실 때 아, 김지수는 지금 어딘가에서 일기를 쓰고 있겠군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. 또 글을 쓰면 좋은 점이, 이게 그냥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즉각적으로 말하잖아요. 근데 일기를 쓰면 충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뭔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. 오늘도 자기 전에 쓰고 잘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쓰실 거죠? 검사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, 나를 사랑해주는 세 가지 루틴.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준다. 요가나 명상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. 첫 번째, 건강하게 먹고 무지개 식단, 활동량을 지키기. 너무 안 걸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게 무리를 해도 안 돼요. 알았죠? 세 번째, 자기 전에 스크린 보지 않기, 일기 쓰기 입니다.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. 그럼 오늘도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 당신이 최고이고 당신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.